자, 그럼 지금부터 이 리스트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제일 먼저 알아볼 것은 구현하기가 비교적 쉬운 가장 끝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바로 addLast라고 하는 메소드를 구현해 볼 거예요. 자, ArrayList 객체인 numbers의 addLast라는 메소드로 10을 하게 되면 저 리스트에 10이라고 하는 저 값이 추가가 되죠. 자, 그리고 2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? ArrayList 내부에 있는 element data라고 하는 배열의 가장 끝에 저 20이라는 숫자가 추가되게 됩니다. 이렇게 하면은 30, 40 이렇게 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? 예,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의 배치를 갖게 되겠죠. 자, 그럼 이것을 어떻게 코드로 구현할 수 있을까?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죠. 현재 addLast는 구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, ArrayList를 열고요. 그리고 public return 값은 boolean 그리고 addLast 그리고 매개 변수로는 object type의 element라고 하는 이름의 매개 변수명을 지정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저 addLast가 호출이 되게 되면 return 값은 뭐 true로 그냥 주고요.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데이터가 어디에 추가가 되어야 되나요? 바로 이 element data라고 하는 저 변수가 가리키는 배열에 추가가 되어야겠죠? 그러니까 element data 자, 이렇게 적어주고요. 그럼 그 다음에 size를 적었습니다.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. 자, 이 size라고 하는 이 값은 무엇인가요? 바로 이 값이죠. 제가 이 값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? 바로 이 ArrayList 내부적으로 몇 개의 값들이 채워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 size가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물론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도 추가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값은 0으로 초기화되어 있을 겁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? element라고 하는 저 배열의 size, 현재 값은 0이죠. 자, 하나도 추가하지 않은 상태라면 0일 겁니다. 자, 0의 element 이렇게 되면 바로 이 addLast의 입력값으로 들어온 이 element라는 저 인자의 값이 바로 element 데이터의 0번째 값이 되겠죠. 자,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. 어떻게 끝내야 되냐면 바로 이 size라고 하는 값을 1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. 자, 그렇게 되면 현재 0이었던 size의 값은 1이 되겠죠. 자, 그 상태에서 addLast가 또 호출돼서 element가 들어왔다. 그러면 여기 있는 이 size의 값은 0이었던 게 1이 되면서 자, index 1번에 우리가 새로 추가하는 이 데이터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호출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. 자, 이렇게 화면을 쪼개서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이 구문이 실행이 되면 addLast 바로 이것이죠. 이 addLast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여기 있는 이 10이라고 하는 이 값이 바로 여기로 들어가겠죠. 그리고 현재 내부적으로 이 ArrayList의 size 값은 0인 상태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0이 되기 때문에 이 element data라고 하는 저 배열에 0번째 인덱스에 바로 이 10이라고 하는 값이 추가가 되겠죠. 그리고 사이즈의 값이 1이 증가하기 때문에 0이었던 것이 이제 1이 될 겁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자, 이 메소드에 바로 이 20이라고 하는 이 값이 이번에는 1으로 들어오겠죠. 그럼 현재 element data의 사이즈 값에 이 사이즈 값은 현재 뭔가요? 바로 이 1이기 때문에
엘리먼트 데이터의 인덱스 1에 우리가 추가한 20이라고 하는 이 값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게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엘리먼트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이즈 값이 일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자, 이것이 바로 우리가 addLast, 즉 리스트의 제일 끝에다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추가하는 이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중간에 특정한 위치에 데이터를 낑겨 넣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.